대인시장 원데이 클래스를 다녀왔습니다. 대인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3D 펜 원데이 클래스를 다녀왔습니다. 준비된 3D 펜을 연필 사용하듯이 끄적끄적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. 오늘은 먼저 귀여운 카카오 친구들 도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 체험을 시작할 수 있는데, 기계에 나타난 숫자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190도 이상으로 진행되는 체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. 3D 펜에 플라스틱으로 된 필라멘트를 넣어주면 이 플라스틱이 식었다가 굳으면서 입체적인 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색을 입힐 때 꼼꼼하게 할수록 빈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형을 한 명 만들어줬는데 웬 괴물 악어가 탄생했습니다. 망했어요. 둘째 날에는 3D 펜의 묘미인 3D 모형 만들기를 해봤는데요. 인싸 선글라스와 토이스토리의 포키, 그리고 대인시장 부엉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흰 부엉이를 만들어 보려고 보라색 모형에다가 흰색을 다 덮였는데 알고 보니까 흰색 모형이 따로 있더라고요.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하다가 중간에 망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파라오 부엉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뭔가 탈모 부엉이가 돼버렸어요. 이것도 망했습니다.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? 귀여운 것 같은데. 네, 상상 공유 팩토리 한수. 대인시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.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대인시장은 야시장으로 유명한데 이번 9월달은 놀장놀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대인 정글 탐험대라든지 여러가지 버스킹 공연, 그리고 갤러리,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대인시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꼭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문화마실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